자, 보세요. 어제 신규 확진이 668명, 89일 만에 최다 4차 대유행 코앞. 저는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서 회장님께서 전 국민 진단검사를 빠르게 실시해야 되고 확진자는 항체치료제를 조기 투여해야 하고, 그렇게 돼서 코로나 청정국가를 빨리 실현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셨죠. 그런데 이 정부의 방역 대책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브라질 상황 한번 보실까요? 브라질 코로나 상황, 원전 폭발 앞둔 후쿠시마 수준, 확진 사망 세계 최다 미국 기록 넘어설 듯. 폭발로 산토 안드레의 스포츠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병원에 3월 26일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 한번 보실까요?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2656명, 오사카 의료 붕괴 가능성도. 지금 오사카의 전날 신규 확진자가 719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난 확진자보다도 많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브라질, 일본,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결국 오늘 정세균 총리께서 전북에서 코로나19 회의 주재를 해서 무료 검사를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동 등 전북도 특별대책 추진. 이거 지금 서정진 회장께서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서정진 회장께서 계속 주장하신 게 지금 상황이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조급함을 버리고 유럽 수출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